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의 소중함을 외치는 해시태그 히어라이엠 사진전이 지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해시태그 히어라이엠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어린이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행사장에선 배우 박은혜, 정준호, 전 배구 선수 김효환, 가수 박상민 등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가 함께 찍은 사진 18점이 전시됐습니다. 사진전에 참여한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 가족들은 사진전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으로 모든 장애 어린이들이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다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진전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엔젤스 헤이븐 김동현 이사장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소중한 존재라며 장애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림교회가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몽골의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를 완공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는 광림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운 두 번째 미션센터인데요. 대지 면적 1,000평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센터는 교육실과 식당,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예배 처소뿐 아니라 현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입당 예배에서 광림 어르비트 선교센터가 복음과 문화로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는 소망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미랄복지재단의 국내 장애아동 결연 캠페인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국내 저소득 장애아동들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는 재능기부로 촬영한 캠페인 영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저소득가정 장애아동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결연 후원으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12월부터 시작된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 캠페인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영상도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